그렇다면 이 생냉이 안동포가 역사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? 1911년 일본인에 의해 발간된 조선산업지엔 함경도에서 생산되던 북포와 안동포를 별도의 항목으로 정할 만큼 안동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. 우리 역사에서 안동포라는 표현도 이 책에서 처음 사용됐다. 함경도 북포와 비교해 품질이 더 곱다는 표현으로 당시 안동포가 다른 지역 삼배에 비해 품질이 우수했음을 알려준다. 1927년 역사학자 이능화가 우리나라 여성의 풍속과 관습에 대해 쓴 조선 여속고에는 안동포의 우수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. 경상도에서 나는 안동포가 지금도 품질이 가장 좋다. 곱고 연한 자황색이어서 여름철 의복 소재로는 최적이다 라고 쓰여 있다. 이러한 기록과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천년 넘게 그 맥을 이어온 안동 삼배가 조선조 말기인 19세기 후반부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하나의 명품으로 대접받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. 예, 1800년대에